바람과 손잡고 찾아온 봄의 햇살처럼 나를 다시 일으켜 깨우는 삶의 지혜, 다시 게으름. 나는 오늘도 검은색 잉크로 선율을 그리며 한 글자, 한 단어, 한 문장, 저자의 시를 나의 마음에 옮겨 새긴다. 눈으로 읽을 땐 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필사할 땐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적으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됐어요. 작가의 글을 따라 쓰다 보니 작가와 함께 호흡하는 기분이었어요. 작가와 소통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 장면 한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복잡한 세상을 떠나 다른 세계에 다녀온 듯해요. 저는 마음이 산란할 때 글을 씁니다. 만년필로 글씨를 씁니다. 생각나는 글귀든지 혹은 고전에서 읽은 명문장들을 써내려 갑니다. 산란하던 마음이 놀랍게 평안해집니다. 아마 글쓰기가 가지고 있는 치유의 효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다시 게으름,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던 책의 라이팅 북이 나왔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그 책과 함께 여러분들의 글씨로 써가면 됩니다. 읽는 것과 쓰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는 써본 사람만이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옮겨 쓰는 동안에 마음에 커다란 감동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옮겨 쓰는 동안에 읽을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이 밀려올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게으름 라이팅 북과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라이팅북을 여러분들이 써내려가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더욱 뜨거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성도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던 다시 게으름 필사 버전, 다시 게으름 라이팅북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이 성도들께 유익한 습관이 되어 한번 본인 인생을 값지게 사는 은혜의 도구로 활용되길 바랍니다.